아빠가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해외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로즈입니다. 제가 푸고에 들어오자마자 해외를 못 나가게 된 비운의 멤버잖아요. 딱 베트남이랑 브루나이 두 곳만 가보고 코시국이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곧 있으면 다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바로 트래블 버블을 통해서요. 트래블 버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대체 트래블 버블이 뭐냐면요, 비격리 여행 권역이라고 해서 방역 우수국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은 위험해서 망설여지는 것도 있지만 한번 다른 나라 가는 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 탑승 전에 코로나 검사하고, 여행지 도착해서 또 검사하고, 2주간 자가격리 해야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돌아오려면 또 코로나 검사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또 검사하고, 2주 자가격리를 또 하면 아이고 한두 달은 순삭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격리를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없애준다? 해외여행 가기 엄청 쉽겠네 싶으면서도 요즘 시국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죠. 당연히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코로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 수 있는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꼭 지참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 둘을 합쳐서 백신 여권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의된 사항은 아니지만요.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안에 트래블 버블을 시작한다는 말도 있고요.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로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이 있다는데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이미 트래블 버블을 도입한 국가들도 꽤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트래블 버블을 유치한 건 발트 3국이에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조금 생소하죠? 발트의 동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입니다. 세 곳 모두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각 나라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발트 3국 출신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줬는데요. 체결 이후 에스토니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라트비아가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14일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트래블 버블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최초로 트래블 버블을 유치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죠. 인접 국가의 트래블 버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호주와 뉴질랜드인데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에서 호주의 일부 지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를 풀어줬던 게 트래블 버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주 국민들은 격리 없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없어서 반쪽짜리 트래블 버블이라는 말이 붙기도 했죠. 지난 4월 19일 드디어 뉴질랜드도 호주인들의 무방역 여행을 허가하면서 완전한 트래블 버블이 되나 했는데 시행 닷새 만에 호주 서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다시 잠정 중단되어 버렸어요. 아유, 어렵다 어려워. 호주는 싱가포르와도 트래블 버블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만약 협약이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최초로 주요국 간의 장거리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는 거예요. 양국은 올 7월 내로 트래블 버블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학생과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를 대상으로 백신 확인증을 인정해주고 이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한대요. 호주 내 가장 인기 많은 항공 노선 10개 중 4개가 싱가포르행 노선이라고 하니까 수요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협의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내에서 트래블 버블을 가장 먼저 실시하려고 했던 국가는 홍콩과 싱가포르입니다. 작년 10월 16일 아시아 최초로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 11월 22일부터 발빠르게 시행하려 했으나 시작도 전에 연기되고 말죠. 협약 체결 당시 양국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 확진자가 7일간 하루 평균 5명을 초과할 경우 트래블 버블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조항에 합의했거든요. 그렇지, 5명은 좀 빡세긴 하지. 최근 두 나라가 5월 26일부터 트래블 버블을 진짜 시작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부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연기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는 건가요? 있긴 있습니다. 대만과 팔라우가 지난 4월 1일부터 트래블 버블을 시작했거든요.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의 트래블 버블로 대륙간 권역을 벗어난 체결이라 크게 주목을 끌었죠. 다만 자유여행이 아닌 3박 4일 패키지 여행으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에요. 결국 100% 트래블 버블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시국에 자유롭게 해외여행하는 법, 트래블 버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또 모르겠어요.
여러 나라에서 새롭게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고 자유롭게 서로의 나라를 오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시국이 안 좋아져서 계속 연기되고 중단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투고도 체키너스도 하루빨리 해외여행을 마음껏 떠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